현지 시간으로 지난 29일 호주 피치블랙 훈련이 공식적으로 시작하면서 공군도 본격적으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공군 장병들의 훈련 소식을 정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불을 뿜으며 호주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KF-16 전투기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군의 위용을 뽐냅니다. 앞서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친 공군 장병들은 공식 훈련에서 주야간 항공 차단, 공세 제공, 방어 제공, 공중급유 등 실전적인 연합공중훈련으로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항공차단작전은 전투지역 내 적을 고립시키기 위한 작전으로 우군 지해상군에 대한 적의 군사잠재력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이를 교란 파괴하거나 적전력의 증원, 재보급, 기동성 제한을 목표로 합니다. 공세제공작전은 공중우세 확보를 목표로 적지역에 대해 항공력을 운용하는 작전으로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갖는 작전 중 하나입니다. 훈련에 참가한 공군 조종사들은 훈련 시작 전 임무 브리핑으로 서로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비사들은 안전한 비행을 위해 이륙을 앞둔 항공기를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연합현대군 전투기들이 이륙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 인도네시아의 F-16A, 영국의 타이푼, 미국의 F-15C 등 각국 공군 전투기가 호주 다윈기지 상공으로 날아오르며 연합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공군이 사상 처음 참가한 호주 피치블랙 훈련은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됩니다. 국방뉴스 정비영입니다.